/사진 등호 JTBC 제3의 매력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제3의 매력에서 서강준과 김윤의 커플의 관계가 불완전해졌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제3의 매력, 극본 박기권 박은영. 연출 표민수, 제작 이매지나시아, JYP 픽처스, 에서는 전 여자친구 이영재, 이송분,를 만나서 결혼 상대 민세은, 김윤의 분, 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온준영, 서강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포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이영재는 온준영에게 전화를 했다. 이영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딘가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곳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아프고 다 떠난다고 말했다. 온준영이 우리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자 이영재는 안다. 나도 갈 거다고 말하더니 술에 취해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을 통해 이영재가 있는 곳을 알게 된 온준영은 포차로 향했다. 이영재의 무릎에 상처 난 것을 확인한 온준영은 약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온준영은 집에 가서 소독하고 약 발라라. 걸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일어나 봐라. 이영재는 혼자 갈 수 있다. 고맙다고 말한 뒤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이영재는 쓰러졌다. 온준영은 이영재를 부축했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온준영은 봉투를 건네면서 이영재의 팔에 자얀 흔적을 발견했다. 당황한 이영재는 빨리 문을 닫았다. 이영재는 집에서 최호철, 민우혁 분, 딸과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민세훈은 온준영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민세훈은 예약 다이어리 제일 먼저 챙기더니 이번에는 놓고 갔다. 실감이 안 난다. 모레가 우리 상견례다. 우리 결혼하면 리스본에 가서 살자. 오빠 말대로 우리 그때 좋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민세훈이 놀이터에서 쉬고 있던 온준영을 찾았다. 온준영은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된다. 어제 영재랑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 너한테 거짓말했다. 민세훈은 오빠가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이 조금 편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빠가 너무 밉다고 말했다. 민세훈은 운전 중 온준영이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간 모습을 본 기억을 회상했다. 그 모습을 본 민세훈은 온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묻자 온준영은 집에 들어갔다고 거짓말했다. 온준영과 전화를 끊은 후 민세훈은 온준영이 거짓말한 것에 속상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민세훈은 내 의심이 결국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생각했다. 온준영을 만난 이영재는 살 수 없어서 도망친 거다. 어떨 땐 꼭 어제같이 선명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까마득했다며 자신의 딸 최소리가 죽은 일부터 최호철, 민우혁 분과 이혼했던 과정까지 설명했다. 이영재는 온준영에게 사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다. 불쑥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도망치진 않을 거다. 준영아,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나한테는 이수재, 양동근 분, 오빠가 있고 백주란, 이윤지 분, 언니도 있다. 내 걱정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진심이다고 말한 뒤 떠났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온준영은 이영재가 잘 지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만 산 채 집으로 갔던 모습 등을 회상했다. 온준영은 이영재에게 달려가 손목을 잡았다. 이영재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너 이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난 그럴 자격 없다. 온준영은 이영재의 팔을 놓았다. 온준영은 술에 너무 취해 쓰러진 이영재가 걱정된 나머지 황급히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온준영은 그 사실을 남민세훈과 소원해졌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영재는 상견례를 앞둔 온준영이 민세훈과 멀어지는 것에 염려했다. 그리고 온준영에게 떠나주라고 당부했다. 이영재를 향한 온준영의 걱정과 온준영을 향한 민세훈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다.